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 빵토마쌤입니다. 이제 경제 용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해보면, 기펜제라는 것은 수요 법칙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Q고, 이 양이고, 이건 프라이스 P고. 그러면 양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치? 양을 많이 사면 가격은 낮고, 가격이 낮으면 양을 많이 사고, 그치? 그런데 상급제 우등제는 소고기하고, 그치? 돼지고기 사이에 발생한다고, 기펜제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벌으면, 이게 소고기 사 먹잖아. 돈을 조금 벌으면 돼지고기 사 먹잖아, 그지? 각 가격이 하락하면 하급제는 소비 대신에 둘다 하락해, 둘다 떨어져. 그러면 더싼거살것 같은데, 둘다 떨어지면 기왕이면 소급제 먹지? 상급제를 소비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도 하급제는 더안 먹어, 돼지고기는. 이게 뭐라고? 기펜의 법칙이라고. 이해됐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둘다 떨어지면, 소고기 먹을 만해졌는데 하고 소고기 먹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등제는 상급제고,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원래는 수요량이 증가하지.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지. 더 부자가 되면 소고기 더 많이 먹잖아. 그게 기펜제라고. 기펜의 골드, 이렇게. 자, 또 수학 체감의 법칙.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어느 수준을 지나면, 자, 이런 거잖아. 보통 그 생산 단위라 그러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할때 계속 면적에 따라 토지의 경장이 증가해. 토지로 치면. 여기다가,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돈을 들여서 투자하면 생산량이 늘겠지. 노동도 투입하면 생산량도 늘고, 비료도 늘겠지. 근데 점점점점점점, 이게, 처음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늘겠지, 돈을 많이 쓰면. 근데, 돈을 많이 써도 이게 면적이 한정되지. 그러면 나중에는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써도 생산량이 처음부처럼 팍팍팍 느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생산량도, 수학도, 어떤 일정까지는 투하량 때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비례해서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더 증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확확 증가하지만, 나중엔 천천천 천천히 증가해서 나중에 증가가 안 된다고. 더 이상 증가 안 돼, 돈을 써도. 생산량이. 그렇겠지? 그러면, 이게 수학 체증.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걸린다 그러잖아? 체증 걸리는 것처럼, 누적해서, 점차 증가하게 돼. 그렇지만 오히려 수학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그치고 점점 좀씩 줄어든다고, 이렇게 막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점점 덜 증가한다고. 이게 뭐라고? 수학 체감의 법칙. 알겠지?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격하다가 점점 이렇게 밋밋해진다고. 그렇겠지? 공부도 그렇잖아, 실력. 처음에는 막 실력 팍팍 늘지.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힘들지. 공부를 똑같이 많이 해도 많이 안 늘지. 이해됐어요? 그거를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등량성, 같은 양. 등고선이라는 거 들어봤지, 지도에서. 같은 지도 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생산 요소의 조합을 연결한 선. 일정한 생산량을 달성하는데 A 요소 몇 단위 포기하면 B 요소를 몇 단위 증가시키는 걸알수 있다. 두 가지. 같은 양. 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2단위 증가할 때, 얘는 1단위 감소하면, 이렇게 같이지. 그러면, 요거는 2단위 증가하면 또 요거는 1단위지. 1단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겠지, 서로. 이게 등량선. 한번 찾아볼까? 그리는 것 자체는. 등량선. 백과사전 보면 뭐. 안 나오네, 기억나? 등량선, 무차별곡선, 등비용곡선, 등비용곡선, 등비곡선, 등량생산곡선, 여기 나오네. 이렇게 자본하고 노동. 자, 자본, 노동. 노동을 많이 하면 자본이 조금 있어도 되지. 그다음 노동을 조금 하면 자본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생산을 하는데, 자본을 굉장히 많이 쓰려면 사람을 많이 안 써도 되지. 로봇으로 하고 기계로 하니까. 근데 노동량이 많으면 자본을 많이 안 쓰고, 그지?
그냥 생산비는 생산은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 노동하고 자본을 연결해 가지고 등량 곡선을 만드는 거네. 됐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반비례지. 자본하고 등량은. 이해됐어요? 자, 다시. 생산 가능 곡선 직교 좌표에서 x축 가로축은 x의 산출량 양 q. y는 y의 산출량. 그럼 y. y. 요거는 x고 여기는 y. 이것도 q. 양인데 두 개의 생산 가능 곡선 산출량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이걸 상정하면 이게 많이 되면 이게 적게 되고 이게 많이 되면 이거 적게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그날의 능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다 환기돼요. 그러면 Q가 X가 적으면 Y는 많이 생산되고 X를 많이 생산하고 Y는 조금 생산하겠지? 반만 하면 가운데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생산한 능력은 정해져 있고 오케이? 확장력로 요소 가격이 어떤 생산 요소 요소는 뭐냐 뭐 생산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불변일 때 다양한 생산량을 경제적으로 집약적으로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 결합을 모아놓으면 집약적으로 표현해주는 건 확장력로. 아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 노동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고 노동자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약을 해서 잘 정리하는 걸 확장력로라고 한대. 다음에 규모의 병제는 생산을 할 때 투입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자 이거 봐봐. 어떤 걸 가방을 10개를 만들면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한 달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 막 그지? 만약 실직해서. 근데 여러 사람이 분업해갖고 10명이 만들면 나는 이렇게 쇠만 만들고 이 사람은 껍데기만 만들고 이 사람은 포장만 하고 이 사람은 바느질만 하면 점점 많이 만들지. 근데 등치가 크면 생산비가 10명이 10개를 한 명이 한 개 만드는 것보다 100명이 100개를 만드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빠르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규모가 커지면 훨씬 투입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생산도 더 잘 되고 경제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가 전체가 5천만인데 중국은 15억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5천만 개 팔리는데 이거 15억 개 팔리지. 그럼 여기가 훨씬 더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지. 생산물 가격이 점점 낮아져. 그럼 기업 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조업, 일을 중단해. 그게 조업 중단점.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누구나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 기업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지? 가격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게 없이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격. 그지? 그래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안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게 복잡하게 썼어.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그 시장 안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완전 경쟁이라고 해. 근데 완전 경쟁은 여러 기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지. 근데 독점은 수요자 공급자가 한 명이야. 한 명. 그럼 독점이야. 수요자도 공급자도. 그럼 독점 뭐가 있냐면 독점이 뭐였어? 옛날에 담배 인상 공사에서 담배 한 회사에서만 만들었어. 그럼 독점이야. 독점. 가격 마음대로 정해. 가격 차별 정책. 가격을 높은 거랑 낮은 거로 두 개로 나눠지. 똑같은 생산물인데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겨. 그러면 동일한 가격대보다 훨씬 더 이윤을 올릴 수 있대. 이게 이런 거를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어떤 생산물인데 보통 사람들한테 팔 때는 A 가격을 받는데 군인들한테 팔 때는 B 가격 받는 게 맞지? 그럼 더 대량으로 군인들한테 팔 수 있지? 뭐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 똑같은 생산물인데. 이해됐어요? 자, 파생적 수요. 수요가 발생하면 파생은 갈라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재물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적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적을 것이며, 자 재물과 화폐에는 수요가 적어 돈, 화폐, 물건을 살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노동에 대한 수요, 그러니 그러면 생산을 못 하니까 노동자 뽑지도 못하지. 왜? 사람들이 재물과 화폐 수요가 적으니까 불경기야. 그러면 노동자들 뽑지도 못하니까 수요가 적어.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재물과 화폐는 경기가 좋지. 그러면 노동자 막 뽑아서 생산하고 싶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재화, 재물과 화폐에 대한 수요를 1번이라고 친다면 그거에 의해서 파생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지. 갈라져서, 그지? 그걸 파생수요라고 그래. 오케이. 자, 한 번씩 들어보는 거야. 나중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뭐 멍구 때려가지고 이거 뭐 어느 나라 말이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은 인적 캐피탈 해서 교육을 받아서 봐봐. 동아생도 인적 자본을 늘리려고 그래. 그럼 내 인적 자본은 뭐냐? 강의하는 능력, 상담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인적 캐피탈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교육을 받고 숙련이 높아지면서 인적 자본, 사람을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노동력이 한 나라의 자본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경제성장의 큰 원칙은 물건도 개고 공장도 그렇지만 정자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인적 자본. 그러니까 국가의 인적 자본도는 여러 인재들을 키우는 거고 나의 개인의 인적 자본은 내 능력을 늘리는 거고. 오케이? 자액색, 토지에 비옥하다라는 기름지다, 위치. 그다음 수확체 가면까 점점점 일정 부분까지는 수확이 증가하지만 점점 떨어져. 그러면 생산성이 차이가 생겨. 어떤 땅은 땅이 좋으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그지? 기름져가지고 수확체가 뭐 벽지에서 점점점 일정 부분까지 하면 돈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농사 딱 투자하는 게 좋겠네, 그지? 여긴 더 투자해봐 늘지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열등 별로 안 좋아, 열등생. 우량이 좋은 땅에 초과 이익이만큼 그만큼 지대를 더 내라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거랑 똑같아. 옛날에 이 전분 이 국사에 보면 전분 6등 뭐 연분 9등 해가지고 땅 전 땅을 이게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다르게 매겼어. 그러니까 지대 땅 세금이 차액이 있다고. 차이가 이해됐죠? 자, 전용 수입.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요소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에. 그러니까 어떤 생산 요소를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들한테 생산을 하는데 이건 노동비로만 써라 그랬어. 생산비로. 근데 노동비한테 돈은 안 주고 원료만 더 사든지 기계 더 살면 그러면 안 되는 최소의 한계, 현재 용도, 사용처, 사용하는 정도를 딱 정해 놓은 거. 그 최소 지급액이 있다는 거지. 자, 균등화 격차. 노동시간의 불안정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이 안 된다는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되는 건데 작업 조건이나 생산성 차이에 오는 임금,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의 격차를 균등화 격차라고. 원래는 균등하게 임금을 주지 않잖아. 노동시장은 능력에 따라 주지, 그지? 오래 이거 일하면 돈 많이 주고 생산성 많이 생산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주잖아, 그지? 임금 격차 그거를 균등화 격차라고. 요거는 균등하게 조건을 줘서 차이가 나는 균등화 격차고 그랑 상관없이 주면 불안정성이고 경제 내에서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중구조다. 근대분민을 할 수 있는 공업 부분에도 존재한다. 이중구조는 서로 다른 원리에 움직이는 두 부분이 있다. 이중구조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놓고 사회 간접자본. 간접자본은 이게 직접자본이 있고 간접자본이 있거든. 그러면 간접은 뭐냐,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라, 우편, 전기, 생산을 하기 전에 생산을 직접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이거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근데 이 공장을 돌리는 기계, 전화, 도시가스, 전기, 우편 이런 거는 사회간접자본, SOC, SCO인가? SCO 사회간접자본이라고 그래. 도로 뭐 이런 것들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가진 간접적인 자본이라고. 생산에 직접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생산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 됐죠? 자, 투자도 한계라는 것은 어떤 게 하나 올라갔을 때 얼만큼 더 발전하냐는 거야. 한 단계 더 증전했을 때. 그러면 투자의 한계 효율은 어떤 투자의 결과를 미래에 해마다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의 순이익. 자, 그러니까 현재 비용과 같이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어떤 투자의 결과로 투자를 했어. 100만원을 미래에 해마다 발생한 수익이 10만원씩 이자가 생긴다고 쳐봐.
그지? 그 순이익의 흐름. 근데 이거는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해마다 생기는데, 그지? 그런데 이 10만원은 되게 가치 있지. 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만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20년 후에 10만원은 이게 가치가 줄어들지. 왜? 당연히 이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어? 1년 될 때마다 10만원에서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겠지. 처음에는 10만원 가치인데 그 다음에 9만원, 8만원, 7만원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겠지. 10년, 20년 지날수록.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한계 효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거야. 현재 비용으로 친다면, 현재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할인율. 그러면 여기는 100%인데 2년 지나면 이게 9만원이 되니까 이거는 10%고, 그지? 90%고, 여기는 8만원이면 80%, 그 다음 7만원이면 70%, 이게 점점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할인율은 또 이렇게도 돼. 자, 이게 1년 후에 100만원이라고 써있어. 100만원. 100만원 1년 후에 준대. 근데 이자가 10%면 지금은 1년 전에 이거 얼마 주고 살 거야?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90만원. 90만원을 9만원을 줬어, 10%로. 그럼 99만원이잖아. 이게 99만원이라고 쳐봐. 그럼 뭐 100만원. 100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아, 그래. 쉽게. 요걸 110만원이라고 치면 이걸 이때는 100만원 주고 사. 왜? 이 이자가 10만원이거든. 그러면 나중에 110만원 되잖아. 한 달에 만원씩 준다고 이자를 치면. 그러면 이때 살 때는 이거는 100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100만원 주고 사면 손해지. 왜? 만원은 줬잖아, 벌써. 그치? 요만큼은 안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9만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101만원 주고 하겠지. 그럼 이 정도 되면 요거 110만원짜리가 얼마에 팔리냐면 105만원에 팔리겠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급하잖아. 그러면 내가 103만원만 주고 이거 사. 그러면 사람들이 사. 그걸 할인했다 그래. 요거를. 요거에 있는 거를 이 기간이 남겨있는데 그걸 깎아서 사. 110만원. 그럼 내가 이거 104만원에 샀어. 103만원에. 그럼 난 6개월만 진달리면 110만원 되지. 그럼 이자가 훨씬 더 맞지. 만원보다. 한 달에 만원보다. 그지? 그래서 팔리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할인율. 이유는 이익을 말하는 거야. 생산비를 공제한 이익. 야, 물건을 생산했는데 10만원이 들었는데 10만원 생산해서 10만원에 파냐? 말도 안 되지. 20만원에 팔지. 그러면 이렇게 생산비 플러스 이윤 플러스 알파 10만원 해갖고 20만원에 판매를 하면 이걸 이윤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수요와 공급이 있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는 나라의 경제가 커지고 여러가지 효과, 공공재도 생산해야 되고 여러가지 서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정보를 비대칭 정보라 그래. 이해됐어요? 네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 기계에 대해서 특징? 쓰는 것만 몇 개만 알지?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장 구조가 최고 효과적으로 분배를 해서 나누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그걸 시장의 실패라 그래. 자, 다음에 요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파레토가 분석했다는데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에 대해서 충족돼야 되는데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자면 안 된다.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아치면 안 된다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그치?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줄이게 되면 요거와 관련된 것도 줄겠지. 교환 효율에 있어서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도 감소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레토의 최적의 상태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8:2의 법칙 아니야? 제일 유명한 거는 80%는 일하고 20%는 일 안 하고. 근데 파레토의 최적이네. 파레토의 최적. 한 번만 찾아볼게. 주요 경제학 개념.
갑이 500원, 을이 1000원인데 갑이 떨어진 이게 상황비는 당연히 750원, 1000원이면 얘는 안 떨어뜨리고 얘만 떨어지는 게 낫지 당연히. 이게 더 우월하지. 한 명이 손해 안 보고. 당연한 건데. 그러면 A는 500원, 1000원, B는 750원, 1000원. 당연히 그거잖아. A에서 상환 A에서 B로 만들면 파레토의 개선이라고 한다. 더 좋다. 최적이다. 이런 뜻이네. 당연한 거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지? 더 사람들이 파레토의 효율성 이런 뜻이네, 그지? 이렇게 내 딱지 한 장과 네 구설을 이렇게 구설과 딱지를 나누면 똑같이 나누면 아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서로 필요한 걸 나누면 최적이 된다는 거지. 나는 그대로이지만 이렇게 갑을 이렇게 되지. 사과 감자를 새롭게 배분하니 삶의 질이 높아져. 자원을 분배한다는 거네. 똑같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한 명이 불변이더라도 한 명이 더 자원 분배가 마음에 들으면 훨씬 효과적인 개선이라는 거네. 그치? 이건 우위, 여긴 열위. 그러니까 A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대로지만 못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의고 개선이고 이런 얘기를 한 거네. 오케이? 오케이. 자, 국민총생산 GNP. 그러면 외국에서 생산했던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만 다 모이는 게 국민총생산. 그러면 GDP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생산했던 한국인이 생산했던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하는 건 GDP. 이해되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 동그라미만 모으는 거는 GNP. 국민총생산. 이거는 국내총생산. 이해됐죠? 요거는 국민,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1년 동안. 이해했어요? 외국 기업이든 외국도 상관없어. 국내에서 생산 거는 GNP에서 제외하는 거야. 외국 거는 빼는 거야. 이거는 GDP 할 때만 쓰는 거야. GNP 디플레이터. 명목 국민소득하고 실질 국민소득은 뭐냐면, 자,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오! 110만 원 올랐어. 좋지. 근데 물가는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올랐어. 그러면 명목소득은 늘었어 줄었어? 이게 명목이니까 늘었어 10만큼.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이만큼 올랐지. 그러면 너 살게 더 줄어들었지. 그럼 실질소득은 줄은거야. 그게 뭐라고? GNP 디플레이터라고. 물가 오른거로 물가로 환산해서 고쳐서 계산한거야. 그러면 물가가 120인데 이게 110이지 그러면 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그 전에 100만원이었는데 이게 110분의 10이니까 한 90만원 이렇게 줄었겠지. 이해됐어요? 경제 후생지표. 국민의 복지의 크기를 측정하지 못하는데 차가 나요. 후생 경제적 복지 지표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GNP는 이게 국민들이 생산한 것만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나눠서 쓰느냐. 그래서 개수를 조정한다. 다음에 유발투자. 국민소득, 국민의 소득, 수요 등이 변동해서 투자를 유발하는 거야. 아,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 늘겠지. 유효. 유효는 효과가 있는 거지.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겠지. 공공투자가 일어나면 소비가 증대되고 투자도 늘어나겠지. 공공투자는 나라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 자, 고소득,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가 늘어나는데, 가수요는 뭐냐면, 자, 원래 수요가 아니라, 자, 진짜 수요는 내가 빵 만들려고 밀가루를 사는 건데, 전쟁이 날라고 해. 그럼 미리 밀가루를 사지, 지금 당장 안 필요해도. 이걸 가수요라고 그래. 미리 해놓은 거, 땡겨놓은 거. 자, 승수효과. 승수는 A의 N승 했을 때, 이게 3승, 이런 게 승수인데. 어떤 변화가 변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몇 배, 배, 몇 배, 이게 곱해요. 지수야, 몇 배. 변하니까 효과야. 승수 효과 몇 배씩 늘어난다고? 요거.
곱하기 연수 몇 번? 내부 고발자. 그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직이 잘못됐다고 부정했다고 신고하는 거. 내부 고발자. 뇌물 공여 지수. 뇌물을 주는, 공유하다 주는 지수. 부패 지수. 해가지고 뇌물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가 이걸 측정한 거. 더블 딥은 떨어진다니까 두 번 떨어진다. 디노베이션. 화폐. 화폐. 채권, 주식 등 액면, 액면 금액, 디노메이션, 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 액면 금액.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거. 주식은 회사를 만들면 내가 5천만 원을 저기다 납금을 한 다음에 에? 위원회에다가 내가 여기 5천만 원짜리, 천 원짜리를 만 장을 만들어. 아, 그럼 1억이고 5천 장을 만들어. 그럼 5천만 원이거든. 그래서 주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왜 그러면 내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지. 내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면 이 천 원짜리가 만 원으로 올라. 근데 이 회사가 5천만 원인데 자꾸 망해가. 그러면 요 주식이 나중에는 쓰레기가 돼서 100원이 되고 50원이 돼서 이게 나중에 없어져. 이게 주식이야, 주식. 근데 여기에 금액으로 써있는 게 액면가라 그래, 액면가. 액인데 이 면에 써있는 게 액면가야. 이해됐어요? 그게 왔다 갔다 등락하고 하는 거 주식 시장에서. 여기는 디노베이션이고 이걸 리노메이션. 화폐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거. 무어의 법칙. 무어라는 사람이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있지. 메모리는 2년마다 2배씩 발전한다. 막. 이거 승수지 아까. 그치? 그러면 뭐 10에 2, 뭐 2배씩 곱하기 2배씩. 반비네의 저주. 보스턴인데 밤비노의 팀 역사. 프로야구 밤비노. 밤비노의 저주 경제. 잠깐만 한 번만 볼게. 밤비노의 저주. 보스턴에서 베이브 루스를 양키스에 트레이드 한 다음에 우승하지 못했다고 계속. 베이브 루스의 애칭이 밤비노구나. 간단하게 이탈리아어로. 그러니까 파른 다음에 불운이 겹쳐서 계속 못하는 거. 사모펀드. 32위 안에 소수 투자자로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사모펀드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회사를 샀다가 홀랑 팔고. 경제적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경제만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사모타주. 고의적으로 파괴. 사모타주인데 사모타주. 태업하는 거. 노동행위. 사유재산을 파괴하고, 이렇게. 상표가치는 상표도 자기마다, 상표가치. 지명도인으로 현재나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바꾼 거. 현재나 미래에 돼 있는 거. 상표의 가치. 이게 뭐, 그치?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상표가치 몇 좋은 거 알지? 응? 브랜드 가치? 핫머니, 핫은 뜨거운 거거든? 근데 유동성으로 빨리빨리 뜨겁게 돌아다니는 유동성. 돌아다니는 금액을 핫머니라고 해요. 핫머니. 자, MRA는 기업을 다른 기업을 합치는 거야. 합쳤다가 팔고 나눈 거. 인수합병하는 거. 서프라임 사태는 정확한 용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게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 번만 봐야지. 잠깐만.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네. 2007년에 미국 산업 구조나 산업 실업률 드러나고 이렇게 실업률 증가로 주택담보율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기지로에서 주택담보 증가율이 엄청나게 드러났다고. 주택담보. 그래서 이자를 내기 힘들지. 파산할 만큼 빌린 돈으로 갚기 힘들어서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산량 저하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지. 주택 대출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연쇄부도가 일어났다고. 이해되세요? 모기지 채권. 요게 모기지가 요거네 이게. 주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저당 봐봐. 주택은행을 몇 개가 돈을 빌리는 거야. 그 채권 그거야.
모기지 이런 것도 있지. 나 그 노인이 돼서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받아 주택 가상만큼 죽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은행에 가져가는 건 충분.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거야. 원리금이니까 원금이 아니라, 어? 원금과 이자. 원금은 원래 돈이고 이거 이자고 이거 원리금. 신용평가할 때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 금리는 금전의 이자, 자금의 이자, 금리. 통화량은 통화,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화폐.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시중에 떠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통화량이야. 물가는 여러 재화의 평균 가격, 물건의 가격의 평균. 물가가 올랐나, 낮았나. 이렇게 100개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